네, 여기는 신림역하고 봉천역 사이에 있는 깔끔한 편이고 방도 넓고 가격도 많이 다운 시킨 집입니다. 요 호수도 같은 가격인가? 여기는 북향이고요. 북향이지만 그렇게 어둡지는 않죠. 관리비 10만 원에 모든 공간 포함이고 여기에 지금 다른 남향인 호수도 나왔어요. 남향인 호수도 나왔지만 꼭 남향이 아니어도 되면 여기도 지금 불안 켰는데 밝잖아요. 여기가 아주 A급일 것 같아요. 남향인 방은 채광은 엄청 좋긴 한데 방 크기가 조금 아쉬웠는데 여기는 남향이 아니어도 불을 안 켜도 밝고 넓이도 아주 괜찮습니다. 근데 가격도 똑같이 원래는 여기가 제가 한 4년 전, 3년 전에는 천에 45만 원이었어요. 천에 45만 원에다가 올해 총가 천에 40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또 갑자기 공실이 우르르 한 5개가 공실이 나와서 요 방은 아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요 방은 500에 40이기 때문에 3m 10. 여기서 이렇게가 3m 10입니다. 하니까 요 침대가 보통 2m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대가 두고도 여기 공간이 남쪽이니까 총 이렇게 남는 공간이 한 1m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대. 자, 여기서 이렇게도 3m 30입니다. 요 정도면 A불급입니다. A불급. 관리비 10만 원이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이 관리비 10만 원에 이제 전기랑 가스, 인터넷, 수도 모든 공과금이 다 포함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응? 뭐라고? 아, 핸드폰. 핸드폰 제가 핸드폰에 음성 그게 자동으로 켜졌네요. 뭐 아이폰은 진이라고 하고 이건 뭐 이거 오케이 구글 하면은 나오는데 아무튼 아니야 너 아니야 너한테 꺼져.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는 바로 계약이 될것 같아요. 금방 천에 35도 될 수도 있고요. 540은 지금 됩니다. 540에 관리비 따로 10만 원인데 거기에 모든 공과금 포함. 요거는 A불급이 됩니다. 이렇게 찍었었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거는 천에 40으로도 겨우 있을, 천에 40으로도 괜찮은데, 요거는 강추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위치가 조금, 10분은 안 걸려요, 그래도. 10분 안 걸리고, 북향이지만 여기가 층이 5층이에요. 높아서, 앞에 그래도 막히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조금 나도 아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강추합니다.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완벽한 거를 찾을 순 없죠. 여러분들 직장 구할 때도 완벽한 거뭐 연봉 뭐뭐다못 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도 요 정도면은 현재 아주 요 영상 보고 요런 것도 요 가격으로 찾아달라 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정말 나오는 거라서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